맞아, 우리 매년 여기서 찍자. 예쁘다. 안녕하세요. 벌써 여러분들 2023년이 끝나가고 있어요. 와, 또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가고 또 새해가 오면 또 한 살 또 먹을 텐데 정말 왜 이렇게 세월이 빨라. 아우, 정말 요즘에 친구들끼리 만나서 하는 얘기가 언제 우리가 이렇게 이 나이가 됐고 어떻게 이렇게 세월이 빠르니, 정말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것 같아. 오늘은 제가 연말에 맞진 않지만 오늘 찐이가 친구들과 만나는 자리에 김밥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오늘 김밥을 싸려고 하는데, 저 뒤에 보이는 당근 채 썰어놨고 이제 볶을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소개시켜 드릴 게 있는데, 바로 이 유한 크로락스 세정 살균 티슈, 바로 이 제품인데요. 아무래도 이 주방, 뭐 화장실, 뭐 이런데 세균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특히 이거 뭐 뿌리고 문지르고 이런 과정 없이 그냥 이거 한 장으로 쉽고 간단하게 청소가 되니까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이 한 장으로 99.9%의 유해 세균과 바이러스를 다 이렇게 제거할 수 있다니까 너무너무 더 좋아요. 어우, 향도 너무 좋아. 당근 이렇게 채쳐놨고 일단 당근을 볶을 거예요. 저는 인덕션이나 주방 위를 수시로 이렇게 잘 닦아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있으니까 되게 편해. 편해서 재밌어. 자, 이제 제가 당근을 볶아볼게요. 자, 아보카도유로 좀 전에 채 쓴 당근. 일단 뿌려주고 참기름을, 김밥을 싸보도록 할게요. 먹어봐. 좋아. 너무 맛있어. 그치? 휴게소에서 먹는 것보다 이거 훨씬 맛있어. 당연하지. 성공적.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너무 예뻐요. 너무 맛있지 않나요? 너무 맛있어요. 잘 먹을게요. 잘 먹고 갈게요. 먹음직스럽네. 너무 예뻐. 자, 이제 뒤늦게 청소를 해야 돼. 자, 이제 김밥이 다 완성됐어요. 이제 이렇게 다 하고 나면 이 주변이랑 뭐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 이제 청소해야 되는데, 정말 이거 하나로 뭐 음식물 얼룩이나 다양한 얼룩, 뭐 기름때 이런 거가 정말 딱 한 장으로 딱 닦이거든요. 저는 전에 오렌지 향만 썼는데 이번에 이 레몬 향도 아주 상당히 좋아요. 정말 이 청소에 쾌감이 있는 것 같아. 깨끗하게 닦여서 좋고, 괜히 자꾸 닦게 돼. 그리고 이게 락스 성분이 없어서 이 주방뿐만 아니라 이 욕실이나 뭐 세탁실 집안 곳곳 아무데나 필요한 공간에서 쓸 수 있다. 너 이거 차에다 차에다도 둬. 나 차에 둬야겠다. 그치? 수시로 닦아줘. 좋아요.
떼어 봐봐. 어머. 이런 쾌감이 있어, 닦으면. 우리는 이쁜 걸 너무 좋아해서 목걸이를 샘플 갖고 온 것들 여기다 세팅했어. 테이블 세팅 너무 좋지? 너무 예쁘다. 응? 너무 예뻐. 마스크 그냥 벗으세요. 마스크 패셔니스트야. 신혜는 맨날 네이버에 패셔니스트 황신혜 옷, 그래 황신혜 패셔니스트. 어머니 얼굴 좋으신데요? 엄마 예쁘지? 어. 엄마 마스크 벗어 사진 찍고. 외국 여자 같아. 외국 여자. 와우. 오. 아니 더 이뻐지셨어. 어. 얼굴 저기 뭐 하셨나 봐. 아니. 얼굴 뭐 하셨나 봐. 아니야. 이런 80대 됐어? 이렇게 예쁘고 젊은? 아. 아니지. 너 오랜만에 만난 거야. 오랜만에. 자기는 어떻게 그렇게 이거를 잡으려 사진을? 저요? 어, 네이버에 기가 막히게 올라. 유튜브 봐야 돼, 엄마. 유튜브. 유튜브 안 보세요? 유튜브. 너무 하셔. 유튜브. 구독 빨랑 해드려. 넌 너무하다, 네가. 경남이는 서울 오면 이게 너무 먹고 싶대, 이 샤브샤브가. 너무 맛있겠다. 그치. 손이 안 짧아? 안 짧은가? 괜찮아. 작은 건 짧아도 먹은 거야, 안 짧아. 내가 먹을 게 먹어. 그래. 조심하. 각자 도생. 그래, 각자 그렇게 하느나. 또 기회가 많아, 엄마. 다음에 사주시면 되잖아요. 그럼. 미국에서 됐어? 급작스럽게 날라온 우리 경란이 너무 반가워서 경란이 어머님과 우리 어머님과 모녀 커플의 점심을 지금 모던 샤브샤브라는 곳에서 먹었는데 몇 년 전에 우리 이렇게 상하농원 우리 모녀여행 갔었는데 또 이렇게 몇 년 만에 봤는데 아직도 젊으시고 그대로이신 모습 보니까 너무너무 좋고 자주자주 이렇게 뭉치고 싶다. 고마워 경란아. 자주자주 와주렴. 저 귀여운 엄마들 패션 봐. 아니 지금 사진 찍는 거 아니야? 사진 좀 찍어주지 엄마랑. 찍어서.